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3단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두 번째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세 번째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요. 이때는 가장 먼저 주택 상태를 확인하라 라고 하네요. 내가 전세 들어가고자 하는 그 주택이 불법 주택인지 무허가 주택인지 확인하라라는 거죠.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이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택인지 무허가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니면 민원24,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는데 그 홈페이지 가셔서 열람하시거나 아니면 중개업소, 만약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건축물 대장을 보여달라 라고 하면 보여주고 설명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 라고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가율은 매매가, 시세죠. 시세 대비 전세 금액의 비율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전세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주택에 있는 주변 지역의 평균 전세 금액, 이게 곧 이제 평균 전세가율이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 전세가율이 너무나 높다면 나중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내 전세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처럼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세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줄 수 없잖아요, 임차인에게. 그래서 반드시 적정한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직방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 아니면 부동산 테크 홈페이지 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발로 뛰면서 전세 가고자 하는 그 주택이 있는 주변에 여러 중개업소 부동산 가셔가지고 그 집 시세와 그리고 그 지역의 적정한 평균 전세 금액,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내가 전세 가고자 하는 내 집의 적정한 전세가율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순위 권리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나보다 순위가 앞선, 나중에 그 집이 문제 생겨가지고 경매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땐 순위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첫 번째 순위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순위가 밀리면 나보다 앞선 순위가 얼마큼 되는지 이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다거나,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나보다 앞선 집주인이 대출받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지 이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 가셔가지고 직접 떼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소 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담당자에게 이걸 보여달라, 이건 당연히 보여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줍니다. 묻지 않아도. 그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이 다가구 주택인데요. 만약 전세 가고자 하는 주택이 다세대가 아닌 다
4가구 주택이라면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순위가 밀려가지고 그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젊은 친구도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면서 순위가 후순위인 거예요. 선순위에는 그 청년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도 있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네, 집주인의 근저당.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꼭 확인이 필요한데 이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려면 지금 현재 법은 조금 미흡해요. 여기 나온 대로 전입세대 열람 이걸 확인하거나 확정일자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지금 법은. 그래서 이걸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도 통과했어요. 올해 2월 14일 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정이 안 된 거죠. 때문에 현재까지는 집주인의 동의 얻어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이 전세 계약을 그냥 웬만하면 예, 월세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다세대 주택도 전세 계약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라면 확실하게 본인이 선순위면 괜찮은데 순위가 좀 뒤에 밀려 있다면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이 세금 체납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그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내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항상 집주인의 세금이 나보다 우선순위예요. 배당받는 게. 그래서 보증금을 완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세금을 잘 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법을 좀 바꿨습니다. 최근에 국세징수법을 바꿔가지고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만약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납 국세니까 종부세나 증여세나 양도세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역시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언제부터냐면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앞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 집주인의 이 체납 사실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이걸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그래서 본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 뭐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역시도 현재 국무회의 통과 상태인 거고요. 그 이후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개정이 되면 그때는 조금 편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세금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선순위하고 세금 체납 여기서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이 두 가지 경우는 임차인이 정말 뭘 실수해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 마저도 부지로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울한 케이스죠. 굉장히 억울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관계,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집주인인지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꼭 확인할 것. 임차인분들이 이거 보여달라고 말을 잘 못하세요. 이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증하고 이제 등기부 등본 비교해가지고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하실 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이제 인감이 날인되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가족관계에서. 그래서 보통 가지고 오시는 게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가지고 오세요. 그건 필요 없고요. 반드시 본인이 위임한, 그러니까 집주인이 위임한 그 위임장. 위임장에는 그 집주인의 인감 날인되어 있고요. 그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 증명서까지 같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하는지. 이제 이거는 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릴 거예요.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하러 부동산에 가시면 가장 먼저 벽에 걸려 있는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확인하시라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그 자격증 걸어놓은 사람이 반드시 그 사무실에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대표가 됐든 실장이 됐든. 근데 만약에 자격증은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이 그 사무실에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사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그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법정 서식이 없어요.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권고한다고 하나요? 그 계약서가 바로 이 표준계약서인데 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표준계약서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최근에 계약서를 바꿔가지고 이 권리를 보장하는 특약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약이냐면 이런 겁니다. 특약 사항에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대항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사 간날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은 바로 효력 발생해요. 그러면 나는 순위가 밀립니다.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약사항에다가 내가 이사 가서 전입신고한 날, 그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서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호하는 거죠. 만약 임대인이 이렇게 위 특약에 위반해서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해서 집주인이 정말 납부만 먹고 임차인이 이사 들어온 날 대출받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시거나 만약에 그냥 이런 표준임대차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세월세 계약서 쓰신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에다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적어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서가 지금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만 법무부에도 있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도 재확인.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뭐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약 체결할 때도 이때도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월세 신고를 말합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롭게 바뀐 법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를 했다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니까 여러분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를 때 확인할 부분인데요. 권리관계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권리관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 지급할 때도, 이때도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 어느 때 대출받아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 치를 때 이때에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 그 사이에 나보다 먼저 또 누군가가 이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그리고 이제 집주인의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권리관계를 잔금 치를 때도 한번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그 상태 그대로 있는지 뭔가 바뀐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사하시고 나서 하실 거는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입신고,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도 같이 봤죠? 대부분 다. 네. 그래서 전입신고 하시는 거고, 요건이 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두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보증회사에다가 반환보증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보증회사에서 먼저 나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은 그 보증회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가입하신다면 아주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3단계, 이걸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옆에 PDF 다운로드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딱두 페이지에 요약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한번더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 살펴봤는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은 전세 사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